예, 안녕하세요, 대통령님. 저는 이율하라고 합니다. 바다에 오염수를 푼다고 하셔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. 얼마 전에 치킨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 사연이 나왔습니다. 저는 무엇보다 해물과 시원한 개복을 좋아합니다. 바다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. 그런데 대통령님이 허락을 안 하셨을 줄 알았어요. 그런데 허락을 하셨더라고요. 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. 인간, 아니 생태계는 환경과 생태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다음 아이들 세대는 어떡해요? 전 그 생각에 매일 밤 잠이 별로 오지 않아요. 제가 어른이 되면 고래를 사진으로만 볼지도 몰라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금입니다. 전 소금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대통령님, 제가 만약 미래를 본다면 미래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. 세상이 이렇게 편해진 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만들었으니 환경도 우리가 책임져야겠죠? 우리가 편하면 뭐예요? 지구가 힘든데. 바다는 전 세계 공공장소잖아요? 공공장소는 함께 쓰는 거 아닌가요? 끓는 지구를 건강하고 행복한 지구를 만듭시다. 이건 인간들이 잘못한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장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.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환경과 지구를 사랑하는 이율하 올림.